그거 나도. 저기 기린 우리한테 걸어오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무브라더스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스카이리프트입니다. 동호야, 이거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미안, 이게 절대로 무서워. 무서운 거 아니야. 아빠 죽어요. 아, 그래요? 난 선우라고 해. 해줘야지. 가준대. 높이 있다 진짜. 끝이 우리 진짜 높이 있다. 오, 저기 다리가 있어요. 선우야, 이쪽 봐봐요. 선우야, 저쪽에 다리가 있네. 선우야, 오른쪽에 이제 동물 친구들이 있어요. 양 친구들이 있네. 보여요? 선우야, 이쪽에는 알록달록 장미들이 있어요. 선우야, 여기는 테마 가든이래요. 다 왔다 이제. 선우야, 어땠어요 리프트? 멋졌어요? 리프트를 타고 저기 식물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선우 엄마가 안녕하네. 선우도 안녕해줘야죠. 형이 안녕한. 선우도 안녕해줘야지. 보여 원숭이? 스카이. 엄마야, 어떡하? 빨간색 스카이 리프트는 볼 게 나무밖에 없다. 그치? 아까 첫 번째 파란색 스카이 리프트는 호수도 보고, 그리고 동물원도 보고, 장미정원도 보였는데, 이 빨간색 리프트는 주변에 산밖에 없네. 동물원, 동물도 잘 안, 원숭이 하나 봤다. 그치? 내려가고 있지. 여기로 갈 거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표범은 유일하게 눈이 오는 추운 환경에 적응한 종이래.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살 수 있는 표범이래. 나무 열매를 주로 먹는데 여러 마리가 모여서 사냥을 한대. 호랑이가 보고 있죠. 호랑이가 뭐야? 호랑이가 방금. 우와, 멋지다. 엄마. 산에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었대. 그래서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호랑이 그림을 많이 그리고 이야기에도 호랑이가 많이 나온대. 한국 전쟁 때 호랑이가 많이 죽어서 지금은 산에 호랑이가 살지 않는데, 돌기가 있어서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을 때 도움이 된다네. 눈은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6배래. 어두운 데서 훨씬 잘 볼 수 있대. 거기 소나무 숲에서 쉬고 바위로 된 굴 안에서 새끼를 키운대. 동굴 안에서 키우나 봐, 아기를. 로마 시대 때 호랑이랑 사자랑 놓고 싸우게 했는데, 호랑이는 주로 혼자 싸우고 사자는 무리로 싸우기 때문에 호랑이가 이겼었대. 현실 세상에가 궁금하신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호랑이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랑이 어디 있어, 선우야? 수달들이 노는 데인가 봐. 계곡이나 하천 나무뿌리 밑에 살고, 여기 보면은 발에 물갈퀴가 달려 있어서 수영할 때 도움을 많이 준대. 왜 스키를 카메라 보고 왔어?
카메라 보러 막 와. 신기해. 또 오나? 나 다시 배워올걸? 수달은 이렇게 육지에서도 잘 살 수 있고 물속에서도 잘 살 수 있대. 같이 사진 찍고 관람하신다면 또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곰 친구들은 모두 귀여운 외모를 가졌는데요. 이러한 외모와는 다르게 모블리 나오는 곰이다. 근육에 얼굴에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웃거나 울고 슬퍼하는 등의 표정 변화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곰 친구들 건강 진짜 곰탕 오픈이네. 아니에요, 까만 곰이 모르는. 이제 우리 악어 보러 갈 거예요. 악어. 여기 보면 꿀을 먹거나 나무 속에 있는 흰 개미를 잡아먹는데 선우보다 발이 엄청 크네. 그런 너구리가 있어요? 물러거리 선우 좋아하나 본데 너구리가? 나는 정우도 있어 봐봐 옆에. 정우한테 올 것 같은데? 정우한테 온다. 귀엽다, 그치? 정글북에 나오는 늑대지. 네. 정글북. 신기하다. 무리 지어서 살고 낮에는 쉬고 저녁 때 활동하는 애들이래. 얘는 붉은 사슴이라고 해. 털의 빛이 붉은색이라서 그렇대. 아 정말? 대형 사슴이래. 관악호는 낙타류래. 낙타류. 그래서 풀과 나뭇잎을 먹는다네. 가마사슴 무슨 색이라고? 꽃사슴은 너무 멋있네. 엉덩이가 하얀색. 빨리 봐. 독수리래. 정우야 이쪽으로 와봐. 여기 잘 보여. 거기? 수박이? 수박이? 아저씨야. 정우랑 선우처럼 사이가 좋네. 정우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진짜 악어다. 어디? 아 나무 뒤에 하나 더 있네? 비닐을 벗으면서 점점 커지지 뱀은. 표범이랑 재규어랑 무늬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재규어는 무늬 안에 까만 점이 있대. 물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수영을 못한대. 땅 짚고 그냥 걸어다니는 거래 물속에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고 주로 풀을 먹는데 땅에 있는 풀을 먹는 애가 있고 나뭇가지에 있는 풀을 먹는 애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입모양이 다르대. 지금 보면 무슨 색이야 코뿔소가? 약간 갈색이지? 그건 진흙탕에서 목욕을 해서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파리 같은 해충을 쫓아내고 체온을 더울 때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저렇게 진흙으로 목욕을 한대. 사람들이 뭐예요? 아 코뿔소 뿔을 사람들이 뿔을 이렇게
많이 잘라가서 코뿔소가 많이 죽었대. 그래서 코뿔소를 보호해야 된대. 이렇게요, 사람들? 어. 중국 장수 도룡뇽이래. 어. 거북인데 뱀의 목을. 어? 얘는 귀뚜라미 친구들도 있고 아메리카 대왕 거절이래. 타란툴라라는 거미래요. 타란툴라래 선우야. 타란툴라. 아니야, 있다. 아니요.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지. 여기 봐봐. 여기 움직이는 전갈도 있어. 여기 여기. 여기는 유리 온실이래, 정우야. 가보자. 여기 개구리들이 볼 수 있다는데, 개구리들. 사람이 여기 길에서. 어? 개구리다, 개구리.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처음 봐요. 어, 두꺼비래, 정우야. 개구리랑 닮았지? 캥거루 몇 마리야? 있다. 프레리독 되게 귀엽네. 프레리독 귀여워. 장난친다 놀고 있지. 그러니까 정우가 작아서 안 돼. 소요. 사랑해요. 나 봐봐. 사랑해요. 이리 좋아. 땅파괴 하고 있나 봐. 다 자고 있어. 근데 안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나? 사막은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밤에 활동한대. 사막요우는 무슨 색이야? 하얀색. 하얀색? 노란색? 찍었어, 정우야. 이렇게 허리 빠지나? 가까이 놓은 걸 싫어서 꼬리가 흔들나 봐요. 아, 그래요? 저리저리 가라고? 어. 얼룩말은 무슨 색으로 돼 있죠? 하얀색, 검은색. 와, 저게 얼룩무늬죠? 아, 이뻐요. 어, 찍었어, 찍었어. 저기 기린이 우리한테 걸어오는 것 같은데? 응. 코끼리 열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타요. 우리 못 탔어, 선우야. 어, 코끼리 기차. 어때? 빠르지 않아? 빨라요.